네, 반갑습니다. 저 가수 채연이고요. 너무 이렇게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데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준비한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떨려요. 사실 다 내려놨다고 생각해서 아유 뭐 그냥 하면 되지 늘 하던 거 지금 뭐 15년이나 됐는데라고 생각을 네네. 했지만 하루는 제가 인스타에도 한번 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루는 떨렸다가 또 하루는 뭐 떨릴 게 뭐가 있어 이랬다가 하루는 또 미친 듯이 또 떨렸다가 이게 매일이 매일 반복돼서 정말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어요. 지옥 같은 날들이었다. 네. 네. 이번 앨범은요, 조금 그렇게 제가 막 거창하게 소개를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15주년인 만큼 저도 좀 신경을 좀쓴 곡들이에요. 그래서 타이틀곡도 굉장히 작곡가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주고받으면서 많은 수정을 거치면서 나온 정말 제 자식 같은 곡이고요. 네. 그리고 발라드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가사를 썼어요. 참 고마워, 참 미안해, 널 사랑해, 늘 곁에 문바톤의 동양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잖아요. 네네. 예, 약간 멜로디가 중독성 있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예, 중독성 네. 있는 멜로디의 그런 댄스곡입니다. 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 다시 나한테 돌아와 봤자야. 예, 아. 그런 의미예요. 사실 뭐 헤어진 남자를 위한. 그래, 네가 아무리 이제 나 네. 헤어졌잖아. 잘해봤자야, 너 그렇게 네가. 나한테 말해 봤자야. 오. 소용없어. 이미 있을 때 잘해. 아, 있을 떠나면 때뭐 잘해. 해?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원래 말해 봤자야인데 이제 좀 기니까 말해를 띄고 봤자야만 이제 쓰게 된 거죠. 말해 봤자야. 매달려 봤자야. 네가 가지 말라고 다시 오라고 그래 봤자야라는 느낌의 약간 네? 이런 느낌의 오! 봤자야라고 다시 한번? 아! 스톱 한번 볼까요? 봤자야 느낌으로. 야, 이거! 와! 와! 여기죠. 아, 여기까지. 야. 글쎄요, 저는 이번 앨범이 뭐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똑같지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조금 많이 달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큰 둥지를 떠나서 1인 기획사에서 처음 네네네네. 낸 앨범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차이 엔터테인먼트라는 이제 제 이름을 걸고 낸 네.
그 회사에서 처음 낸 앨범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제 손을 안 거쳐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번 앨범을 하면서 정말 저도 아이돌은 아니지만 생계형 가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제 스스로도 모든 걸 해가면서 뭐 그렇게 잘 해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앨범을 제작하려고 하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난더 배울 게 많구나. 15년간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라고 하면서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워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앨범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앨범, 이번 노래로 뭐 순위 1위 막 이렇게 갈수 없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채연이랑 가수가 나왔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고 제 목표는 노래도 노래지만 이제 저 채연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 앞에서 계속 웃음을 주고 노래를 하고 계속 기쁜 좋은 기운을 줄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더 계속 알려주고 싶고 많은 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